1592년 12월 명나라 장수 이여성은 4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명나라가 평양성 탈환을 위해 조선에 지원병을 보낸 것이다. 명나라 군사와 김명원이 이끌던 조선 관군 그리고 의병과 승병이 연합한 조명연합군은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일본군은 조총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조명연합군은 각종 신식 화포로 일본군을 몰아붙였다. 결국 일본군에 점령당했던 평양성은 7개월 만에 조명연합군에 의해 수복된다. 자, 명나라 군사의 합류로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고 뭔가 이제 불리한 전세를 다 역전시킬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큰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예, 네. 결국 근데 왜 평양성 전투에서 왜 조명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잖아요. 다름이 어떤 그 비결이 있었을까요? 이때 그 중국 부대에도 이 북병하고 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그 좀 저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런 병력들을 많이 이제 차출을 하는데 이 병력들이 이 외군하고 많이 싸워본 경험자예요. 전투 아, 외부들하고. 예. 그 이제 그 남병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남쪽 즉 절강성 출신들이거든요. 일본의 전국 시대 동안 계속해서 외구의 침입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명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척계광 장군이 이 외구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병법을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절강병법입니다. 아, 이 남병들은 네. 이런 절강병법을 이제 몸에 익힌 자들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절강병법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 화포를 씁니다. 마치 오늘날 그 박격포처럼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호준포로 하는 그런 소형 화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화살, 화전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요란하게 발사를 해가지고 적을 기세를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살수들, 창과 검을 든 살수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원앙진이라는 진법을 짜고 바로 돌격해가지고 이제 결전을 내는 그런 그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을 이제 몰아가지고 결국 네. 일본군들을 격퇴하게 되는 건가요? 네, 글쎄요. 그래서 일본군을 네. 이제 결국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 한양, 즉 서울 수복입니다. 서울 수복을 하다 보니까 하려니까 평양에서 남하를 해서 이제 벽제관에서 일본군하고 이제 맞닥뜨리는데 이 벽제관 전투에서는 오히려 크게 패배를 당해요. 아.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명나라 군대도 보면은 이 보급선이 길단 말이죠. 이전에 이까지 내려오다 보면 일단은 물자 보급이 잘 안 되고 또 병력 충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때 뭐 기아라든가 질병과 같이 또 다른 뭐 요인들 그리고 이제 급료 같은 거 이런 것도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 명군들도 이 철저하게 요즘 개념으로 하면 그 용병? 용병이죠. 용병은 네. 또 이게 그런 거 되게 따지잖아요. 그렇지. 급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탈한 병사 또 늘어나고 명의 입장에서도 이거 더 이상 이 무작정 이런 병력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요즘 개념으로 하면 휴전, 강화 해담을 서두르게 되는 거죠. 아, 그랬군요. 우리가 이만 오세기 말이지만 군대에서 군기가 아주 형편없는 군대를 갖다가 부대를 갖다가 명나라 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명나라 군대도 뭐 그게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어쨌건 네. 뭐 워낙에 명군은 뭐 대규모 파병이어서 사람 수도 많을 텐데 쉽게 말하면 싸우지는 않으면서 진짜 말로 밥만 축내는 꼴 뭐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또 명나라 군대가 와서 뭐 이제 주둔지 같은 데서는 거의 뭐 식량하고 뭐 닭이나 뭐 이런 뭐 돼지 같은 가축을 너무 축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뭐 용어 중에 이제 명군은 참비시다. 네. 명군이 참비. 이제 가면 다 뭐 그런 먹을 거 싹쓸이에 간다. 아,